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최종 경선 투표 첫날이었는데 40%가 넘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격앙되며 서버 터졌다 이 한마디로 외쳤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높은 투표율 누가 웃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당원 투표율 첫날이 역대급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43.8% 첫날이에요. 첫날에 불과했어요. 43.8%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관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서로 우리 쪽에 왔다. 승기가 왔다. 승기 잡았다.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알 수 없죠. 최종 결과를 공개해봐야 과연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융합형 선대위로 꾸려집니다. 공동위원장만 무려 12명.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 연설을 맡기로 했고 추미애 전 후보도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출정식에 나섭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확정 수익만 받아라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 대행이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유동규 씨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민간 업체의 요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 받아준 거냐? 여기에 핵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유동규에서만 배임 혐의가 그칠 것이냐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의 김어준 씨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서울시가 TBS의 예산 123억을 삭감하기로 밝혔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여러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무관치 않습니다. 예컨대 2020년 5월 26일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회견을 김어준 씨는 냄새가 난다라고 비난했고요.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에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등등의 발언들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본인의 개인 유튜브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